어인 왕후가 돌아가시고 2년 후 51살의 선조는 19살의 젊은 중전 응목 왕후를 새로 맞아들여 영창대군을 낳았으니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후궁의 손자라는 출생의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선조는 자신이 세자로 책봉한 광희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고 싶어했고 이후 조정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로 갈라져 호륙상쟁의 싸움을 벌이다 어린 영창대군이 죽게 되는 불행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군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부족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적업한 품성에서 비롯된 비극이었고 이로 인한 고통은 모두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